왼손 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손 뮤트는 말 그대로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소리가 안 나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른손 뮤트가 왜 중요하냐면 오른손 뮤트는 그 음이 들리게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예. 근데 왼손 뮤트는 그 음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줄에서 손을 떼야 되기 때문에 소리가 음이 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왼손 뮤트가 그러니까 어느 때 쓰이느냐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때 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들리는 요 요 소리를 넣기 위해서 예 그럴 때는 이제 왼손 뮤트를 쓰는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고 줄에서 손을 띄시면 돼요. 이렇게 손을 띄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왼손 뮤트 연습할 수 있게 여러분이 예. 연습할 수 있게 이제 악보가 이제 나갈 거예요. 쫙 손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네. 홍홍홍홍 하는 소리가 들리죠? 이게 뭐냐면은 그 자연적인 하모닉스 음이에요. 이런 게 뭐 안 들릴 수 없는데 최대한 안 들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완벽하게 잡아주면은 그런 홈 노이즈도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초보자분들 손을 다 폈다가 다 잡아줘야 되니까 이거 처음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좀 그 하모닉스 소리가 들리시더라도 그냥 이 상태에서 손을 살짝만 띄워주세요. 네.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고요. 이게 네. 잘 되시면은 네. 그 다음번엔 이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전체를 이렇게 전체를 네. 놔줘서 이렇게 손으로 줄을 감싸서 소리가 안 나게 잡아주는 네. 이 연습을 2단계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기술이에요. 네. 그러니까 잘 안 된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어려운 기술이니까 네. 천천히 도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우리 인혁군한테 시켜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꾸 시키면은 좋아하는 줄 아니까 안 시키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네. 오해하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제가 저 혼자 하겠습니다. 네. 자, 요렇게 연습을 해주시고 요렇게만 네. 하면 또 재미가 없죠. 네. 그래서 응용해서 좀 재밌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스위트의 Love is Right, 옥시전이란 노래에서 나오는 리프입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고 네. 여기서 하모닉스 소리 나는 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하세요. 일단은 네. 나중에 기술이 발전하시게 되면 완벽하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요거는 그 다음 단계 레벨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재밌게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